우리는 오직 연구만을 위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창의적 연구와 글로벌 인재 양성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한 신성장 동력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꿈의 가능성을 향해 비상합니다. 최적의 환경에서 탄생한 연구 결실이야말로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믿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함께하는 한국연구재단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목표는 왜 연구지원일까요?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한민국. 무엇이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은 해답은 사람과 가능성이었죠. 학문과 기술, 그리고 사람 사이에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니까요. 한국연구재단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977년 설립된 한국과학재단과 1981년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년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하여 2009년에 새롭게 출범한 한국연구재단은 전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기초연구지원 시스템의 효율화, 선진화를 위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인문학부터 자연과학, 그리고 융복합연구까지 전문적인 국가연구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연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으로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 지식한국의 초석이 될 연구자들의 꿈을 응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고민과 미래사회 예측을 통한 인문사회 분야 진흥을 위해 노력하며 연구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 최초를 목표로 바이오, 나노, 환경 등 유망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기업과 대학을 잇는 협력체제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모색하고 선진국 및 개도국과 함께 글로벌 지식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전 학문 분야 연구 지원은 물론 각계의 학술대회와 간담회, 세미나들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다양한 공헌활동들을 통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대한민국 연구 분야에 큰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통하여 한국연구재단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행복한 미래를 개척하는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하여 언제나 서로를 응원하며 내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 한국연구재단.